간단한 질문입니다. 오늘은 여기 콜라 보이시나요? 콜라를 하면 멘토스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? 폭발하죠. 폭발 실험할 겁니다. 네. 와, 두근두근. 와.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. 보이죠? 콜라! 멘토스에 폭발합니다. 콜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폭발할 것 같아요. 콜라가 너무 적나 봐요, 지금 여러분. 콜라 더 드릴게요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멘토스가 적다는 거예요. 멘토스가 적다고 콜라 더 넣으면 안 돼요. 아니, 콜라 더 넣는 게 아니라 멘토스가 너무 적다고요. 그럼 콜라를 콜라를 빼겠습니다. 멘토스 다 녹은 거 아니야? 실패. 여기다 봐. 멘토스 아직 살아있어요. 폭발 안 하고? 폭발 안 하네. 왜 이렇게 안 하세요? 콜라가 너무 없나 봐요. 아니, 콜라가 너무 없는 게 아니라 멘토스가 부족하다니까요? 그래도 콜라를 뺐는데. 다시 볼까? 다시. 아쉽게 실패했습니다. 그럼 거의 폭발하려고 했던 멘토스의 모양은? 이거 마실래요? 어떨까? 하얀색이 있다. 색소가 다 날라갔네요. 와. 남은 건 그리스님이 드시죠. 얌얌쩝쩝. 와, 나 이거 잘 폭발될 줄 알았는데. 그럼 전 이 멘토스를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콜라와 멘토스. 저가 그냥 콜라는 맛없는데 뭐 사탕 맛 이런 거 이거 멘토스인데 안 폭발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되는 게 아니라요. 어떤 성분 때문에 폭발하는 거잖아요. 성분 다 날아가서요? 몰라? 너무 딱딱해요. 아, 베이킹소다랑 콜라. 네? 다시 올게요. 여러분, 베이킹소다를 가져왔어요. 멘토스 아직. 아, 베이킹 파우더예요, 얘는. 잠깐만요. 콜라를 조금 다들 딸고. 다 따르세요. 안 돼요, 다 딸면 안 돼. 또, 폭발 실험 성공. 요 정도? 괜찮네. 너무 작나? 지금 놓지 마세요. 와, 저 폭발 실험 처음 해요. 비켜봐요, 제가 해볼게요. 너가 찍어봐. 네. 베이킹 소다가 아니라 베이킹 파우더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1대1. 되나? 네? 폭발이 안 되느냐? 늑대 멘토스를 넣어볼까요? 그래요. 이거 넣어보세요. 안 돼요. 너무 많이 넣었어요. 아까워요. 역시 실패네요. 아, 어떻게? 근데 새로운 것도 알게 됐습니다. 뭔지 알아요? 베이킹 파우더 너무 아까워. 이젠 베이킹 파우더랑 콜라를 섞은 멘토스의 맛은? 안 돼요.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먹는 거 아니에요. 진짜? 네. 근데 왜 음식이 없어? 그니까 음식 닦는 거예요. 먹는 게 아니라. 먹으면 죽어요? 왜 이래? 아, 오늘 아쉽게 실패. 야, 네. 이거 버려. 멘토스. 샤워기로. 멘토스. 닦겠습니다. 2.2중. 아유, 어우, 되게 맛있어요, 콜라.
네. 저 완전 팍 폭발할 줄 알았어요. 살코 버그요. 네, 오늘은 이만 그만하겠습니다. 재밌었다면 좋아요, 꾹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. 빠빠이.